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실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이제 한잔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사실 뭐 좀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그 좀 해장 좀 하고 집에 가자. 최근에 제가 몸무게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뭐 해장 좀 하자.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편의점에서 원래 제가 다른 것만 좀 살라고 했다가 지금 이거 인생라면 하나 샀어요. 분말 스프 여기 하나 있고,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면이 있고, 그리고 네, 이 안에 건더기 있네요. 건더기 자체는 그렇게 뭐 뭔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, 네, 오뚜기에서 지원을 한 이 리테일 제품이라고 하네요. 자, 그러면 뭐 김만이 더 필요 있겠나요? 뭐 인생이라면 뭐 더 설명이 있겠어요? 네, 스프 넣고 끓인물 넣고 네, 갔다 오도록 하겠어요. 네, 이제 라면을 익혀봤는데, 익혀봤고 이제 뭐 오뚜기 그 진라면하고 같은 면발인가 봐요.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어요. 솔직히 진라면보다는 덜 매워. 근데 여기 보면 네, 인싸라면 금성삼회 인생 상회 인생템 초큰 매운. 네, 근데 최라면이 될지 솔직히는 모르겠어요. 한번 일단 면발은 그 오뚜기 진라면하고 그 같은 것 같은데, 한번 국물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, 국물은 칼칼해. 아, 이거 국물 칼칼하다. 진라면이 살짝 더 매운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 인생라면은 약간 그 육개장 먹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먹어보고 한번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겠어요. 네, 이거 최종 평가를 하자면, 제가 예전에 CU에서 그 버섯 마늘 라면인가 그거 먹어본 적 있는데 느낌이 비슷했어요. 딱 그 해장하기에 딱 좋은 그런 라면인데, 네, 조금 맵고요. 살짝 맵기는 해요. 근데 이게 매운 게 뻘거서 매운 게 아니고 좀 뭔가 그런 칼칼한 느낌이 있어요. 칼칼한 느낌이 있어서 딱 오늘처럼 제가 좀 한잔하고 난 다음에 그 먹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한잔하고 먹기에는 딱 좋은 것 같고,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집에다 쟁여놓을 정도로 맛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진 않고, 그냥 이제 밖에서 술 한잔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딱 해장은 그릇하겐 뭐 괜찮은 뭐 그런 느낌의 라면인 것 같아요. 일단 딱 그 칼칼한 느낌이 좋았고, 아마 집에다 쟁여놓진 않더라도 나중에 뭐 길거리에서 그냥 야외 시켰을 때 그냥 생각나면 뭐 한 번씩은 뭐 먹어볼 만한 뭐 그런 맛의 라면이었어요. 뭐 나름 괜찮은 뭐 맛이었고, 인생라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, 저한테는 뭐 제가 뭐 저 자신의 인생라면을 제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그 기본 라면에다가 제가 뭐 야채 토핑, 달걀 토핑 뭐 이런 각종 토핑을 해서 레시피를 추가하는 거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제가 한잔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을 하루 쉴 거고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